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장미목 여러 해살이 식물인 낭화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낭화초는 잎모양이 아카시아나 쌀이나무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정도이며 줄기는 옅은 자주색 흙띠입니다. 서식장소는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자생해 있으며 큰 낭화초는 높은 산이나 야산 산비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7-8월에 연한 분홍색으로 피고 관상가치가 크며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집신나물 뿌리의 생양명인 낭화하고는 전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낭화초는 고삽하고 온하며 작용 부위는 비와 폐에 들어가고 미량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낭화초 줄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루틴 카페익산이 들어있다고 하며 전초에는 아그리모놀과 인디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화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뭉친 어혈을 잘 풀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으로 폐기와 기침이 나는 것을 잘 낫게 하며 기관지염증에도 잘 듣습니다. 양리실험에서 낭화초 아그리모놀 성분이 지혈작용과 항암작용, 소염작용 및 지사작용을 나타냈습니다. 항암효과 작용이 매우 뛰어나 위암과 식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등의 항암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여러 항암치료에도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을 빨아내는 효과가 있어 예전에는 독사에 물려서 생긴 외상에 쓰였으며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손상당한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몸으로 몸이 몹시 가려운 증상과 음낭습진, 악창 치질을 낫게 하고 살충작용으로 촌백충과 뱃속의 모든 기생충을 살충합니다. 특히 여성의 음부에서 부스럼같이 짓무르면서 흉하고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며 낭화초를 진하게 달인 물에 몸을 담그고 씻어주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낭화초는 조충과 트리코모나스균도 죽인다고 하며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성들에게 발견되는 성병으로 남녀접촉 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75% 이상 성인 여성에게 한 번 이상씩 꼭 경험하는 병증으로 재발률도 매우 높으나 요즘은 비뇨기과에 가면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상으로는 불투명한 다량의 냉과 물처럼 흐르는 냉, 심한 악취와 가려움증, 따끈거리는 통증 및 배뇨통과 소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따릅니다. 이런 질병에는 낭화초가 큰 효과가 있는데 낭화초를 활용할 때는 건조시킨 것을 하루 10에서 20g씩 800ml에 달여 마시면 됩니다. 또는 낭화초와 가죽나무 생것을 각각 20g씩 팔팔 끓여 손뭉치에 약물을 적셔서 하루 4-5회씩 음부나 한처에 떨구어 바르거나 넣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입미취해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흉한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앨 때 낭화탕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혈작용이 좋아 코피와 각혈, 도혈, 요혈, 자궁출혈, 생리불순, 설사, 이질, 부스럼에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아울러 낭화초 아그리모놀리드는 강심작용과 승합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저혈압 증상에 쓰입니다. 낭화초는 뿌리를 포함한 나무 전체를 약용에 사용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생지보호를 위해 지상부만 채취해 드셨음 합니다. 생양명은 일미약이라고 부르며 여름에 꽃을 채취해서 설탕에 재었다가 요리와 차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낭화초를 활용할 때는 햇볕에 건조한 것은 하루 10g을 달여 마시면 됩니다. 말리지 않은 것은 한 번에 20-30g을 약한 불에 고기와 함께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며 술에 담궈서 마시기도 합니다. 낭화초는 맛이 쓰고 떫으며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냉증이 있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아야 하고 독성이 들어있어 용량에 잘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